네, 제 옆에 김봉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봉신 대표님. 자, 즐거운 주말이 될까요? 하여튼 간에 오늘 금요일 날 저부터 봐야죠. 우리 국회의 뭐죠? 예, 예. 아르고스. 아르고스. 아르고스부터 보시죠. 키워드가 무엇이 높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예, 예. 한 주간입니다. 역시 수능이군요. 아, 예, 네. 한 주간 쭉 봤는데요. 네. 예, 키워드 요 내용이 예. 어제 밤에 검색을 했는데 네. 검색 기간은 6월 15일부터 21일입니다. 오. 270만, 네. 271만 건 뉴스미 소셜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수능 발언이 확 떴네요. 와. 확 떴습니다. 누가 했죠? 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 지금 베트남 예, 있지 않겠습니까? 아, 프랑스 예. 갔다가 베트남 갔어요? 간 걸로 뉴스에서 아, 맞아 맞아 봤어요. 예, 예. 나 어제 밤에 뉴스 봤습니다. 예, 예. 비행기 타고 움직이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는구만. 예. 그래서 이제 수능 발언 요게 확 떴는데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여론에 그다지 좋지 않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네, 빅데이터 연관 한번 볼까요? 예, 예. 예. 언급량은 갑자기 튀어올랐고 어이구. 예, 예. 확 떴습니다. 없다가 수능이 완전히 이건 진짜 국민적 관심사죠. 어?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확 떴고요. 그래서 이제 연관어 보시면은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심에 나오고 있는 게 맞고요. 뭐 이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예예. 예. 그리고 이제 교육부, 국민의힘 이렇게 예, 정부 부처하고 아, 여당 다 이것만 나오네. 예, 이게 다 나오고요. 물수능 민주당은 공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이제 박광원 정도 나오는데. 네. 예예. 예. 예,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장관 발언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빅카인스 하루 동안의 키워드도 마찬가지 현상을 나타나는 거죠? 빅카인스요. 예. 빅카인스는 이제 언론에서 노출된 하루 동안의 키워드입니다. 예. 보시면은 역시 인물에서는 윤석열,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나오고 있고요. 네. 강병원. 강병원? 이상해 예, 나. 갑자기? 예, 등장이 됐습니다. 뭔 일이 있었나요? 강병 민주당 국회의원 예. 아닌가요? 예, 예, 맞습니다. 아. 아주 뚜렷하게 이슈를 뭐가 있었나 보네. 아닌데. 예, 예. 자, 뉴스 검색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치셨어요, 그죠? 예, 예. 여러분들이 윤석열 치시면 이제. 예, 예, 빈도고요. 네. 예. 야사당, 아, 이거 빈도입니까? 아, 예. 예,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빈도입니다. 네, 그 빈도 다음에. 예, 예.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아무래도 이쪽이 좀 많고요. 강경원 예. 의원이 뭐가 있었던 모양이네. 제가 잘 뉴스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윤석열 검색 결과를 보시면은. 이건 수능, 물수능 발언, 수능 논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아, 예, 예. 예, 뉴스 검색 윤석열 검색 결과로 보시면은 예. 예, 예 보시면은 예, 다음 화면 나왔습니다. 예, 예. 대표님.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정확도 순입니다. 이건 정확도 순이죠. 예, 왜냐면 이거 시간별로 하면 베트남에 지금 있기 때문에 베트남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6월 22일 어제 밤에 이제 우리 저 대표님이 예, 검색하신 예, 밤에 이제 한 건데 여기에서 맨 밑에 보시면은 국빈 방문지 베트남 도착해서 이렇게 뭐 좋은 뭐 사진이 있죠. 근데 정확도에서 야사당 윤석열 치니까 예, 예. 야사당 윤정권 언론장악 저지 대책위를 구성했다. 이게 가장 예예 예. 많이 떴습니다. 많이 어제 밤 기준으로 정확도 순으로는 야사당이 언론장악 저지 대책위 구성했다. 아,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제주도 KBS 제주에서 보도한 거네요. 예예 예. 사과도 대책도 없는 윤석열 정권. 퇴진시킬 것. 네. 이게 아마 노선 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의당 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정치적 파탄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보니까 밖에 나가 있는 해외에서 들리는 소식은 좀 이렇게 좀 멋진 장면들 위주로 이제 방송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데 국내 정치에서는 어우 뭐 이게 진짜 뜨겁네요. 퇴진 언론 장악, 무서운 단어들 막 나오고 있고 네. 총체적 파탄, 아이고, 법폭 아니. 통치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게 밖에서는 화려하고 안에서는 아주 시끄럽고 논란이 많이 되는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 않는가. 밖에도 화려하지만 해프닝만 벌이고 있어. 아, 해프닝도 있네. 지각 논란 문제 있고 뭐 다방을 예. 열지 않나 뭐 하여튼데 예. 알겠습니다. 맥심 커피 선전하고 아 커피 선전 홍보 영상도 완전히 그냥 질도 떨어지는 거 해프닝만 이렇게 예. 베트남 가서 또 뭘 할지 참 걱정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검색한 사람은 네. 김기현입니다. 아 김기현 예.
김기현은 왜 하셨어요? 김기현 별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해보셨어요? 예, 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인기 없어요, 김기현. 네, 찍어봤더니 여기 오시니까 어우 김기현 이것도 이제 정확도 순이거든요. 아 예. 네. 중국인 뭐 투표권 건보권 제한 뭐 중국 것으로 버틸 수 있다. 네, 프로, KBS의 네. 프로파간다 매체다. 막 이렇게 막 했고. 프로파간다 매체라 그래. 의원 축소해야 된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우 대통령 내외 밖에 있는 동안 여당 대표가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네요. 아 진짜 자기가 좀 어떻게 올라가 보려고 그러는구나. 대단히 그 뭐랄까 충돌적인 이슈에 예,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많이 그래 이번이 예, 기회다. 많이 예, 막 쏟아내고 있어서 아 요새 야, 이거 참 대장께서 나가 계시니까 내가 이번에 뜰 수 있는 기회야.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각종 이슈, 특히 이제 언론 매체인 그 KBS의 네. 프로파간다 매체, 이거 엄청나게 공격성 발언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KBS를 어떻게 프로파간다라 그래? 예, 프로파간다라는 말, 이거 민주주의 야. 사회에서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윤석열 정권의 프로파간다 아니야?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정치인이니까 당대표로서 많이 말을 한다고는 하지만 KBS는 공영방송인데 아 여기 프로파간다 매체라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예. 뭐 처리수라 그러고 뭐 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얘기하면 선동이라 그러고 괴담이라 그러고 상식 이하의 발언들만 하고 있어요 예. 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전혀 예. 거의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수적인 유권자 분들을 위해서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요 KBS와 관련해서는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 요거는 좀 모르겠고요. 아 KBS 사장 좀 쫓아내야 되니까 김희철 사장. 그게 네. 주 목적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길게 보면 보수 성향 유권자 분들도 이런 발언을 좋아하실지는 잘 확신이 안 서고요. 근데 중국인 이거 건보 제한은 네. 아마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은 좋아하실 좋아하지. 수 있겠다. 예, 인종차별 예. 이런 거 예. 이런 걸로 해서 원래 그 통치 전략 중에 하나거든. 아주 독재자들이.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우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자, 한국 기자협회 여론조사인데 상당히 흥미로운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동관을 방통위원장 예. 이건 도표가 없나요? 없네. 도표를 아 예, 이거군요 예. 예. 아, 이건 기자들이 설문한 거죠 기자협회에서 기자협회 1만 그 1,122명 중에 1만 1,069명에게 네. 보내졌고요 예. 그 중에 1,473명이 응답을 했는데 아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 80%네 다 싫어하네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예, 예. 다수입니다. 왜 그럼 왜 이렇게 반대했다고 분석 기사는 없습니까? 분석 내용. 그 밑에 보시면은 저 네. 차트에 빨간색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저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잘 보실지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읽어주세요. 빨간색은 예. MB 정부서 언론 탄압 앞장선 인물이라서 반대한다가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80.3%입니다. 그 밑에 저는 이게 이제 그 밑에도 재미있는데요. 네. 현직 대통령실 인사 임명 방통위 독립성 침해 이게 61.5 그래요? 자녀 학교 폭력 무마 의혹 58.3 경험 부족한 미디어 정책 비전문가 25.4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예. 언론 탄압을 했다. 그다음에 독립성 침해가 반대하시는 80% 분들 중에 61.5니까 곱하면 6,8에서 48에서 한 절반 정도 기자분들이 독립성 침해한다라고 하면 근데 이 이유라면 이게 사실은 이번 정부의 네. 국정기조라고 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잣대에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네. 네. 왜냐 기자분들이 현장에 있는 기자분들이 절반 정도 응답하신 절반 정도 분들은 독립성 침해한다라고 이렇게 응답할 정도라면 기자들이 예, 예. 분까지는 뭐 그냥 기자, 예, 기자들이 기자라고만 불러도 고마워해야지.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예. 이런 결과는 네. 현장 기자들은 아 독립성 침해한다라는 응답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자기네들이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예, 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억누르겠다. 이동관이가 방통위원장 하면은 숨을 못쉴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네. 하는 거지. 그렇죠. 찬성 응답을 한번 보시면은 네. 대통령 인사권 존중이 53.9 대통령 국정 철학 뒷받침 가능하다. 43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그 그런 기자들도 있긴 있겠지. 13%라는 건 거의 13% 13.1% 중에 53.9. 아, 근데 그 대표님 여론조사에서 80%가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반대가 이거는 다수라고 봐야죠. 완전 다수다. 이게 뭐 6대 4 이래도 다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 다수다. 80이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요게 이제 기자들의 여론이라서 그런데 이게 만약 국민 여론이면은 강행하기 어렵죠. 임명을. 국민 여론도 이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와요? 조사된 거 없나요? 국민 여론은 감이 못 하나 겁나서? 예. 나온 거는 없는데 아마 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찬성 여론이 우세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거 학폭이 이제 끼어들어가면 맞아요. 요새는 학폭이 들어가면 많은 국민분들이 이 그 부분에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학폭, 무마 의혹, 자녀와 네. 관련된 예. 요게 좀 국민 여론에는 아주 치명적일 거고요. 지금 언론 담당자들한테는 독립성 침해라는 이슈, 그다음에 언론 탄압 요게 좀 치명적이겠다. 뭐 이렇게 보여요. 그 방송사 기자들이 그 반대 비율은 굉장히 높네요. 보니까 방송사도 있는데요. 지상파도 그런데 지역 방송사도 뭐 92.8이 있고 뭐 지상파는 거의, 뭐 90.1이니까 예. 이거는 뭐 그렇죠. 대다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에서는 찬성이 높은 비율이냐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편 기자들도 반대하는 거예요? 예예. 예. 종편이나 뭐 보도 전문 채널에서도 74.5니까 4명 중 3명이죠. 그러니까 뭘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매체 그런 게 있느냐? 네.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근데 왜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글쎄요. 예. 그 한국 기자협회장이 한마디 한 말도 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김동원 회장이? 예예. 예. 언론계에서 언론계에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김동원 회장은 이제 얘기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기자들의 여론이 이 정도다. 그리고 이제 요 기자들이 되게 바쁘니까 이 여론에 보통 이제 응답을 많이 못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제 김동원 회장은 언급을 했나 보더라고요. 네. 예예. 예. 그러면 상당히 좀 뜨거운 이슈다 언론 쪽에서는 예, 그렇게 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자협회에서도 이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기자협회라는 것은 뭐 기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 80% 이상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목소리를 낸 거군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아직 내정을 발표 안 했죠? 그 베트남 갔다 오면 얘기하겠구나. 그렇죠. 잠시 쉬어가는 거죠. 좀 예. 여론 좀 잠잠해질 때까지 근데 탁 또 치고 나오겠죠. 예. 그럼 국회에서 논란이 있다가 국회에서 이제 이걸 정치 쟁점화 시켜서 하다 하다가 그다음에 또 싹 기다렸다가 방통위원장 임명하겠죠. 아. 뭐 코스 아니겠습니까? 아. 아직 코스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KBS 정리하고 MBC 정리하고 기타 등등 정리하고 완전히 장악해서 받아쓰기 언론으로 완전히 만들겠다. 근데 기자들도 그걸 아는 거야. 예. 나도 기자인데. 예, 예. 어? 나도 전두환 시대의 보도 지침에서 썼던 기자는 아닌데. 나도 좀 취재도 하고 말이야.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밝히고 정의의 펜을 들고 싶은데 이동관이 형은 못 들 것 같거든. 아. 그렇군요. 제가 얘기 많이 했네. 예. 이분이 MB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때 네. 그 처음에 대통령실 그 뭡니까 대변인 같은 거 하지 않으셨던가요? 홍보수석했죠. 홍보수석했나요? 아, 대변인도 했어요. 아 그랬나요? 그 인수위원회 대변인도 했고 인수위원회 대변인도 했고 청와대 가서 대변인하고 근데 어디 뭐 땅 사는 게 뭐 문제가 돼갖고 또 왔다가 또 후지부지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홍보수석하고. 예. 당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새로 이제 당선된 그 당선 이제 원래 캠프였다가 이제 당선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쪽의 대변인이라든지 언론을 맡고 계신데 어우 그때 그 자신만만한 그 표정이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 TV에서 아, 이게 취임하기 전이었는데도 무서울 게 없는 거지. 예. 아, 굉장히 당당하고 권력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때 아마 그 직전 대통령실에서 예. 아 이거 점령군 얘기가 그때 나왔었을 겁니다. 아 그때 그랬나 맞다. 예, 예. 이명박 노무현 정부 다음이니까. 예,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임기가 아직 안 끝나서 정리 중인데 아 이명박 그 당선인 측에 너무 이렇게 세게 압박을 하는 거 아닌가. 아... 예, 그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죠. 아 이번에도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 장재원이 앞서서 그렇게 했죠. 윤석열 인사하지 말라 그러고. 어? 점령군 논란에 그때 그 화면을 많이 이제 나왔던 그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국민적으로 또 국민 전체적으로 또 언론인들 속에서는 네. 더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얼핏 했는데 이런 사람이 스타일이 예. 되게 약한 사람한테는 예, 굉장히 예. 강하고 아. 강한 사람한테는 또 완전히 약한 예, 예.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아, 라는 그렇군요. 생각도 듭니다. 예, 하여튼 예. 그래 되게 사교적이에요. 굉장히. 아 그렇습니까? 네 말하면 와 김봉신 대표 뭐 하면서 되게 사교적이에요. 저 만나죠. 만나죠. 한번 만나보세요. 아, 예? 아, 제가 무슨 예. 여론조사 그쪽 간섭하지 말라 그러세요. 여론조사를 간섭해하고 여론조작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 좀 하세요. 그럼 이제 압수수색당하지 바로. 알겠습니다. 그 다른 여론조사도 그 준비하신 게 저거 있는 거죠? 아 예, 계시다. 예. 기시다 지지율이 예, 떨어졌어요? 기시다 지지율 떨어지더라고요. 왜요? 마이너스에서 윤석열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러게요. 여기서는 이제 예, 어디 겁니까? 마이너스 겁니까? 15% 아. 포인트 떨어졌고요. 네, 많이 떨어졌네. 예, 아사히에서도 좀 미세하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요? 42. 그러니까 한 4% 포인트 빠졌습니다. 아사히에서도. 왜 이렇게 기시다 떨어졌죠? 예, 기시다가 저기 그 한일 셔틀 외교로는 재미를 엄청나게 봤죠. 뛰었잖아요. 엄청 재미를 봤죠. 근데 모닝 컨설트에서도 떨어졌어요. 그래요? 10위까지 올라갔다가 10위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랐어요. 22개국 중에. 근데 지금 보니까 18인가 9인가로 빠졌더라고요. 윤석열을 자주 만나야 돼, 기시다는. 그러게요. 그래야 지지율 올라가. 예, 예. 근데 이제 기시다 지지율 하락하는 데는 아마 그 아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들 문제. 쇼타로. 아, 그 이제 뭐 어떻게 했어요? 그 총리 공간? 총리 공간이 아무래도 그게 뭐 집무실 비슷하게 인식이 되는 모양인데 거기서 이제 사적 송년회 같은 거를 좀 해서 그게 계속 터지고 있고 배짱도 좋다. 이 아들이 좀 그러니까 약간 좀 특권층 뭐 기득권 그래가지고 뭡니까 관용차 이런 것도 타고 다니고 좀 문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도 조금 이런 거는 네. 언론에서 계속 이제 터트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빠졌는데 네. 이게 지금 33이란 말입니다. 33. 여기서 더 빠지면 이게 위험한 거죠. 이 내각제에서는 30% 이하로 내려가면은 네. 네, 예. 정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33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사히에서 42, 마이너스에서 33이니까 네. 예. 이게 아사히에서 더 빠진다. 아사히에서 아마 30 빠지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대중직 국가에서도 윤석열 30% 이하 되면 물러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렇죠. 버티겠지? 제가 이제 보니까 20% 선이 되게 이제 위험하다. 예, 되게 위험한 선이고. 이게 어떻게 하든지 30% 이하로 안 떨어지려고 바둥을 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갤럽 기준으로 24가 작년에 두 번 찍었거든요. 아, 그때 왜 그때 왜 안 물러났지? 그러니까 24가 그게 저거였습니다. 처음에 24가 만 5세. 만 5세. 아. 만 5세 입학. 그때가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었죠. 걱정이 어마어마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장관 바로 그만뒀지 않습니까? 아, 맞아. 그 교육부 장관. 그거 아마 그만두지 않았으면 더 심각해졌을 수도 있죠. 그러면 24%라는 거는 그러니까 25가 이게 이제 25선, 그다음에 20%선. 네. 이게 이제 밑으로 빠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걷잡을 수가 없는 거. 걷잡을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수능 물수능 논란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국민들이 아주 이반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일부 기사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제 MBS 조사에서 뭐 20대에서 뭐 수능과 관련된 이 발언 때문에 뭡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좀 이동한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분석이 나오던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그게 국민의힘으로 가? 굉장히 그런 분석은 약간 좀 무책임한 분석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20대에서 국정 긍정률도 같이 뛰어야 되거든요. 꿈쩍 안 합니다 이쪽에서. 이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수능 문제 논란으로. 수능 문제 논란 20대에서 오늘 갤럽에서 나오겠네요. 아 20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어느 정도 압력을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정책 효능감이 이제 높은 상태에서 빠지면 확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지금은 국민 다수가 정책 효능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효능감이 없는데 네. 또 정책이 별로니까 예.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더 빠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제 상방 압력으로 이제 탈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닌 네. 하방 압력으로 꾸준히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대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오차범위 이내겠지만 그나마 실마리를 발견한다면 이준석. 네, 이준석의 어떤 재등장. 수능 문제가 상당히 직접적인 타격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아니, 타격이 있죠. 교육 문제는 원래 국민들이 내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교육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네. 이게 좋을 게 전혀 없어요. 그건 맞는데 예. 어느 정도의 타격을 볼 거냐고. 아, 지금 선에서 더 빠지는 거는 아주 크게 빠지지는 않을 텐데 예. 조금 빠질 것 같다. 이하로 내려갈까요? 30% 이하요? 아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뉴스토마토는 오늘 31% 나왔다고 그러던데. 아 뉴스토마토요? 그게 ARS 조사하지 않습니까? 아. ARS 조사에서 그 정도 나왔다면 몇 퍼센트 빠진 거는 맞죠.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언급한 그 네. MBS 조사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그래요. 예, 엠프레퍼 우리 캐스터리스 코리아스 한국리서치 네. 등이 조사한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마지막으로 김봉신의 일가를 듣겠습니다. 예. 아 좀 오늘 좀 예. 윤석열 너 말이야 그러시마 좀 세게 좀 얘기하세요. 그럼 안 돼요? 아니 여러도 사는 상황이라. 아, 알았어요.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과학적 제가,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시는 예. 제가 무리한 욕을 했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국민분들이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요. 자기 의견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조해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맞아요. 만큼 여론조사가 맞아요.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네. 마찬가지로 그 정부에서도 정부에서도 관계 당국에서도 좀 뭐랄까 좀 이런저런 정책을 낼 때 좀 여론을 많이 참고해서 그래서 정책이 나와야지 너무 그 준비되지 않은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자꾸 나오면 이 국민 많은 국민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죠. 힘들고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옵니다. 여론조사 기간에 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해서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막 그렇게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예전에 그게 만나기만 해도 압박이 되는 건데 사실 전화 한 통만 해도.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언제 누구 때요? 예전에 갤럽이 갤럽에서 뭐죠? 세월호 그 사건 이후에 긍정이 확 빠졌거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랬을 때 대통령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갤럽이 5점 척도처럼 중간 척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의견 제시를 했죠. 네. 갤럽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오늘 김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